안녕하세요. 진 역할을 맡은 엄상현입니다.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남자입니다. 뿌잉뿌잉. 좀 차가우면서도 멜로디 3인방을 돕는 인물인데요. 좀 무심한 듯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꼭 도움을 주는 그런 멋있는 역할이죠. 기억나는 대사요? 빨리 돕기나 하시죠, 교장 선생님!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진이든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진과 아주 찰떡으로 닮았습니다. 진이 저고 제가 진이에요. 저를 닮아서 가장 잘생긴 남자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캐릭터 중에서는 진짜로 제가 진을 제일 닮았어요.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시야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시야가 좀 정확하고 분석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좀 냉철하고 예리한 면이 있다니까요.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요? 있습니다. 개성이 넘쳐 흐르는 아주 재밌는 분이시죠. 제키 춘 선생님이요. 나는 너희들의 안무 선생 제키 춘이라고 해? 안되겠다 용우야, 네가 하는 걸로 해야겠다. 야, 나는 안되겠다. 야, 용우 만세. 야, 채나라! 이겁니다. 아,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야, 채나라! 예, 이 한마디가 진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네요. 야, 채나라! 아, 극장판에서는요. 야, 채나라! 이 채나라가 아니라 또 예쁜 헤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전 언젠가 헤라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헤라 파이팅! 루나킨 파이팅! 헤라 만세! 예뻐요. 여러분, 샤이닝 스타 극장판 개봉까지 D-4. 다들 무조건 보러 올 거지? 꼭 보러 와줘. 감사합니다.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스타, 새로운 루나킨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